17번째 질문 갑니다. 네. 실력 있는 쇼호스트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력 있는 쇼호스트란 잘 파는 쇼호스트입니다. 네, 줄 좋은 쇼호스트입니다. 말 좀 더듬어도 되고요. 뭐 네. 발음 안 좋아도 되고요. 예, 뭐 횡설수설해도 됩니다. 매출이. 야, 신기한 건 네. 진짜 저 친구는 말도 안 되고 횡설수설하고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이상한데 잘 팔아. 뭐가 다를까요? 모르겠어. 잘 팔아요. 뭐가 다를까? 신기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하는 쇼호스트예요. 매출이 높은. 저 친구는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말도 잘해. 못 팔아. 왜지? 모르겠어요. 못 팔아. 그러면 좋은 쇼호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호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판매하는 거. 시청률이 아니거든요. 시청률 아니에요. 시청률이 좋으면 광고가 붙죠. 일반 방송은. 그럼 네. 돈 벌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홈쇼핑에 광고가 붙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물건 파는 방송이에요. 자체가 광고죠. 예, 자체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이 아니라 매출이죠. 그래서 일반 방송에 제가 있었을 때는 방송 끝나면 방송 잘했어? 재밌었어? 이거 물어봐요. 예, 방송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홈쇼핑 딱 오자마자 끝나면 뭐 물어보게요? 얼마 나왔어? 그렇지. 얼마 나왔어? 몇 프로 했어? 몇 개 팔았어? 보다는 이제 몇 프로 했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 목표 매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목표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패션은 얼마, 컴퓨터는 얼마. 컴퓨터는 이제 볼륨이 크니까 목표 매출이 제가 15억까지 받아봤어요. 15억. 2시간에 15억 매출. 절대 100%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맨날 반토막하고 막 이러고. 근데 똑같은 시간대에 뭐 식품이나 이런 거는 3억 막 이래요. 몇 프로 매출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얘기 안 하고 퍼센테이지로 뭐 100%? 뭐 80% 했어요. 뭐 60% 했어요. 뭐. 내가 목표 매출 5억에 매출을 노트북 그때 100만원짜리 거의 100만원짜리였는데 4대 판 적이 있거든요. 그 얼마 몇 프로 한 거예요? 5억 매출 목표에 400만원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 아주 최악의 그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대는 또 취소를 하더라고 방송 근데 뭐 야 삼복 컴퓨터 잊어먹지도 않아 삼복 컴퓨터 삼복 노트북 그 누가 사 지금 회사 망했으니까 누가 사냐고 그걸 나보고 팔라 5억 말도 안 돼 그 1%도 안 되는 뭐 그거 끌어올리냐 얼마나 힘든데 이게 연말 되면요 쇼호스트는 그 달성률로 연봉 협상하거든요. 아 제가 달성률 97%였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1년 턱 들어서 90% 1% 찍었으면 말이야 그거 끌어올리려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거 1%도 안 되는 거 끌어올리려고 와 그래서 무조건 달성률이고 매출이에요 쇼호스트 평가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매를 왜 안 샀을까요? 아니, 삼복 컴퓨터 노트북 누가 사냐고. 내가 아무리 잘 팔면 뭐해. 비싼데. 노트북 별론데. 사기지. 그 노트북 5억 팔았으면 사기죠. 아, 네. 내가 안 골랐어요. 내가 안 골랐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도 취소한 거 아니야. 취소. 네 대 팔았는데 한 대 취소했어. 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매출은. 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 대 취소하고 저도 취소 이제 제가 정산이 들어오면은 네. 취소 금액도 같이 떠요. 그날 다섯 명이 경품이었거든. 네. 네 대 팔았어. 100% 당첨이야. 한 명이 바보같이 취소한 거야. 이 바보. 아 그래도 100% 낮죠. 근데 이게 박사님이 너무 잘 파시니까 네. 잘 판매를 하시니까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못 들겠다 취소해도 되겠지 어차피 한 수백 명이 주문했겠지 하고 취소를 했나 봐요. 아니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아 나 진짜 열심히 팔았어요. 내가 그렇다고 살살 판 것도 아니야. 얼마하게 팔아? 그게 네. 티가 난다. 그 내가 제품이 안 좋다 뭐했다라고 생각을 요만큼 하잖아요. 네. 방송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쇼호스트가 티가 나요. 근데 저는 자기 최면을 걸어요. 네. 아무리 내가 이게 비싸고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방송 딱 들어가면 그 진짜 내 자신을 이제 설득을 해요. 야,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지.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러고 그래야 방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알아요. 저 대충 하는구나.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이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속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속이는 거죠.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프롬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사기는 아니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비쌀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프로십니다. 예. 역시. 네.